거대한 몸집의 코끼리. 풀만 먹지만 엄청난 크기의 몸을 유지합니다. 풀에는 단백질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이런 몸을 유지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장내 미생물의 역할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것이죠. 채소와 발효식품을 먹어왔던 한국인 역시 그에 맞게 장내 세균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채소나 발효식품 같은 전통 한식을 챙겨 먹는 것이 살찌지 않고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데 좋다고 말합니다. 젖산균과 같은 유익균이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비만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장내 세균. 살찌우는 세균이 좋아하는 고지방 음식 대신 채소나 발효식품으로 건강한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